네, 이번에는 박지선의 SNS 돋보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SNS는 무엇을 들여다볼까요? 궁금하시죠?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바로 첫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이상설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두 분 이 키워드를 보고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기후 이상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눈설인가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상설 뭔가 이상하다는 무슨 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일까요? 혹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자 이거 보고 누군가 딱 떠오르지 않은 두 분 뭔가 부끄러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이상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을 뜻하는 겁니다. 헤이그 특사로 활동했던 이상설 선생. 자 사실 저도 이 이상설 딱 듣는 순간 누군가 딱 떠오르지도 않고 저도 뭔가 기후 이상설 이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자 내일은 제 73주년 광복절이죠. 자 이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락이 SNS에서 화제가 돼서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독립운동가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활동이 적힌 스티커가 도시락에 부착이 된 겁니다. 자, 이 행사가 8월 한 달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그 활동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또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에 이렇게 또 캠페인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의도의 캠페인이죠. 의미 있네요. 좋은 의도의 캠페인인 만큼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SNS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건데요. 자, 우리가 아직까지 독립운동가에 대해 에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73주년 광복절입니다. 내일만큼은 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한 번씩은 조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덕택에 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만큼은 꼭 독립운동가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속으로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개더움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딱 보자마자 뭔가 요즘 날씨를 뜻하는구나. 그렇죠. 뭔가 다음 내용이 유추가 되는데 자 하지만 아닙니다. 자 37도의 무더위가 기승하던 어느 날 이 광주 동천동 주민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을 합니다. 진짜 자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죠. 자 바로 그 주인공을 바로 멍멍이 강아지였습니다. 자, 이 강아지가 갑자기 이 주민센터에 들이닥쳐 제 집 마냐 내 안방 마냐 헤집고 누비며 다녔다고 하는데요. 자, 갑자기 강아지의 등장에 놀란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 주민센터에 온 주민들이 놀랄까봐 이 강아지를 내보내기에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마치 야, 나 한 시간만 더 있다 갈게. 나 조금만 더 쉬다 갈게 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 강아지가 무려 4시간 동안 주민센터에 머무르고 쉬다가 제 발로 나갔다고 합니다. 거기가 시원하니까 있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웠으면. 시원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시원하니까 있었던 거죠. 얼마나 더웠으면 이 강아지가 이 주민센터에 들어왔겠습니까? 이게 다 무더위 때문이야, 무더위 때문. 이 강아지도 에어컨 바람 따라 들어오게 만드는 이 무더위. 이제는 썩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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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제 무더위는 진짜.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멍멍 강아지야. 길 가다가 나를 만나면 혀를 쭉 내밀어주려 내가 시원한 물 한 잔 사겠다. 진짜. 얼마나 더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무더위 식히고 좀 제 발로 나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피해는 안 졌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연히 닮아서 재밌는 사진. 자, 말 그대로 우연히 닮아서 재밌는 사진이 SNS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바로 사진 보시죠. 자, 보시면 그냥 빵이 담겨져 있는 그 플라스틱 팩 사진이에요. 자, 두 분 이 사진을 잘 보세요. 빵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 빵 속에서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동물 모양인데요. 오호. 약간 나무늘보 닮았어요. 두 분 관찰력도 좋으시고 추리력도 좋으시고 시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이 빵 속에서 닮은 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무늘보. 그러네요. 이 나무늘보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이 눈 주변에 이 까무 깜장새. 이 거무튀튀한 이 모습이 마치 이 빵 속에 콕 박힌 초코칩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진짜 비슷하네요. 이 독특한 닮은 꼴을 SNS의 누리꾼들이 찾아낸 겁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나무늘보 보이시죠?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자, 억지 부리는 것 같으면 다음 사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감자 사진이에요. 감자. 자, 이 사진은 감자입니다. 자, 이 감자 속에서도 뭐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네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물범이 느껴집니다. 물범이 느껴진다. 정답. 이 우리 누리꾼들이 감자 속에서 찾아낸 닮은 꼴은 바로 따다다다다다다 물개입니다. 물개. 아, 네. 네. 아주 초롱초롱한 눈코입과 이 이목구비 그리고 이 통통한 몸의 모양새가 이 물개랑 떡 닮지 않았겠느냐라며 이 감자 속에서 이 물개를 찾아낸 것이죠. 어 닮았죠? 닮았네요. 저 혹시 부린 거 아니죠? 네. 네. 묘하지만 똑 닮진 않았지만 묘하게 닮은 이 사진들. 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 사진 봐주세요. 이 누구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 안 떠오르세요? 자자자자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서 화제가 된 사진 네. 바로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옥수수. 닮았네요. 자 옥수수 수염이 바람에 흩날리는 게 마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 옥수수를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어머 트럼프 대통령 닮았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오, 똑 닮지 않았지만 묘하게 닮아서 이 신비한 사진. 자 SNS 누리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진에서도 닮을 꼴을 발견하는 SNS의 누리꾼들이라 정말 센스가 대박인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SNS를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자 지난 5월 달에 제가 SNS 돋보기를 통해서 풍암 호수공원 장미원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며 네. 투표를 통해서 상품을 주는 공모전이 네. 있다. 어제 어떤 분은 네, 상장 받았다고 올렸어요. 맞아요. 오, SNS 네. 문자로도 이렇게 소식이 네. 왔다고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그 풍암 호수공원 공모전이 어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사진을 제가 공유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이 감성이 듬뿍 들어간 감성 사진. 이 손바닥에 장미꽃잎 몇 개만 올려놨을 뿐인데 이 사진을 보자마자 내 코끝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니 장미의 향기 그리고 눈 감으면 쫙 펼쳐질 것만 같으니 장미미 느낌 네. 뭔가 이 사진에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감성이 네. 살아계시네요. 그렇죠. 저 혼자서 네. 그냥 감성에 푹 젖은 건가요? 저한테 이렇게 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맞아. 이 사진을 보고 이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전달이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인기 사진으로 꼽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사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다른 사진 또 인기를 얻은 사진은 이 풍암 호수공원 장미원을 가꾸고 계시는 분들을 아이고. 찍은 사진이 또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예쁘게 또 가꾸어진 장미원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자 이분들을 찍은 사진이 또 인기 사진에 등극을 했다는 네. 거.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주민분들에게 투표를 얻은 사진이 있다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장미를 배경으로 우리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 네. 장미야 우리 행복한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표정이 아주 우수한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평가하시나요? 아, 그렇죠. 이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또 단란하고 네.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러니까 미소가 지어지네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우리 손주들이랑 닮았어요. 닮았어요. 입모양하고 닮았어요. 닮았죠. 네, 그런데 그 눈하고. 뒤에 있는 이 장미와 또 닮았어요. 네. 너무 예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을 보기만 해도 두 분에게 행복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행복이 전달 안 되세요? 전달돼요. 행복이요? 진짜. 행복을 모르시는 분들인가? 네, 전 딱 이 사진 보자마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사진 보시자마자 어떻게 행복이 전달이 되시나요? 아니, 저는 이제 저 할아버지가 애들 손자 이렇게 보느라 네. 고생하시는데 굉장히 흐뭇해하시니까 그게 좋은 것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네. 네. 예쁜 장면을 우리 손주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느끼고 이 행복이 전달이 됐다면 그 마음속에 그 행복 고스란히 간직해주세요. 왜냐? 저는 이 행복감을 전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네. 자, 다음 주에 제가 또 그 행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소식과 함께 SNS 돋보기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박지선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